민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서진이 공경에 처한 찰나 연예인 4명은 몰래 박서진 도왔다. 그들은 누구? 가수 박서진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내 트로트 가수 1위 자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서진은 4명의 비밀 예술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 시기를 극복했다. 그들의 도움과 우정에 감사하며 항상 고마움을 표현하며 동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서진 일가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고 그의 가족에게 재정 지원과 격려를 제공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박서진은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박서진은 이들에게 영원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 박서진은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박서진의 가창력과 인기는 모두가 인정한다. 한편 박서진은 2023 문경차 사발축제 개막 공연에 초청돼 관객들의 열띤 환영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 박서진은 뛰어난 가창력과 전매 특허인 현란한 장구 실력을 선보였다. 박서진의 무대는 열띤 환호와 박수갈채를 이끌어냈다. 박서진은 문경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아름다운 문경시를 홍보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공연에서 박서진은 그동안 자신을 도와준 유명 선배 4명을 돌연 언급했다. 박서진이 받은 도움은 금전적인 도움뿐 아니라 묵묵한 도움, 격려의 말이었다. 박서진은 열심히 노력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가수 박서진은 TV 조선의 블록버스터 음악쇼 미스터롯도 위 첫 방송에 출연합니다. 이 음악쇼는 미스터트롯 2탑 7과 7인이 황금기사단의 노래 대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박서진은 황금기사단의 단장으로 활약하며 팬들에게 황금 굿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서진의 팬들은 미스터롯도 위 첫 방송을 기대하며 박서진의 활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쇼에서 박서진의 활약은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그의 무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